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셋의 정호연 이사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최고점 이후에 FOMC 결과를 앞두고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세가 다소 약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소폭 약세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뭐 기업 실적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한 주가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가의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등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고요. 어쨌거나 애플, 페이스북의 예상치 대비 기업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는지 여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본 이득세 관련해서는 이런 우려사항이 지금 백악관 대변인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상당히 우려가 완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증시 변동성과 자본 주출과 직결된 테이퍼링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체 조사 인원의 45% 정도가 올해 4분기 중 채권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NBC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뜨겁게 용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되어서야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축소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투자 심리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 모험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2% 하락한 19.8%를 지금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투자 심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일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수세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작년 한 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시총 상위주인 대형주가 지금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철강, 화학, 건설, 조성 등 경기 민감주가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강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 외국인 지속적 복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외국인 수급 복귀를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세 흐름을 지금 이어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약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일 GDP 성장률 서프라이즈로 원화 강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국 거시 건전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5년물 CDS 프리미엄도 지금 선진국 수준인 안정적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실물 경기 흐름 및 코스피 방향성을 보여주는 구리 역시 지금 상승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 역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전일 이제 점화 플러그 전국으로 사용된 팔라듐도 역시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따라서 금일 뭐 비철금속 섹터는 여전히 긍정적 흐름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전주의 옥수수, 소맥, 대두 등 농산물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지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 증시 상황과 연관된 매크로 환경은 여전히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국가별 백신 접종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글로벌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수출이 중요한 한국 증시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지금 상당 부분 반영된 상황이고 5월 공매도 재개 및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증시 불안이 한국 주가 상승에 지금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리와 팔라듐 가격까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